전북의 현안 사업 해결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실망감도 큰데요. 도의원들이 전라북도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정부와 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 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전북 현안 사업에도 미온적이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추경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래도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참다 못한 도의원들이 전라북도 집행부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더 이상 안 되면 말고식의 아니란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각을 세웠습니다. 전북 경제의 심각성을 알고도 핵심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 공항 사업에 돼 있던 그 신공항 상황도 터덕거리고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 문제까지 나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관계부처 항의 방문, 1인 시위, 서명 운동 같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당 색깔을 벗어 던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